네, 마켓 리더에게 듣는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과 스탠스가 어떨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분야에서 잘 외국인들의 흐름을 꿰고 계신 분입니다. 페트라 자산운용 용환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오랜만에 우리 대표님 예. 뵙는데요. 페트라 자산운용은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흐름을 늘잘 꿰고 계시고 또 예전에 보면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도 다녀오시고, 예. 페트라 자산운용은 그럼 특별히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운영하시는 거 조금만 소개해 주십시오. 예. 저희는 이제 가치 투자를 바탕으로 네.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고요. 네. 또한 가지 또그 해외에서도 좀 인정을 받다 보니까 네. 해외 자금도 많이 운영을 하는 게 어떤 면에서 특징이라면 특징이랄까 할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운영을 외국 자산을 하시는 건 아니고 주로 이제 국내 예. 주식 시장인데 네. 가치 투자에서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외국인들의 시각을 많이 알고 계시고 외국인 자금들도 운용사들을 많이 맡아서 하십니다. 그러면 다들 사실 외국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국 시장에 대해서 무슨 생각 혹은 또 어떤 불편함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를 궁금해하는데 이걸 사실은 알아내기가 쉽지 예. 않잖아요. 어떻게 외국인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의 흐름을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면? 사실 이제 저희가 뭐 다양한 지역에 이제 다양한 종류의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네. 하지만 요즘 또 시대가 또 많은 사람들이 뭐 다양한 해외 정보에 쉽게 접근을 할수 있게 그래 그렇지, 예. 사회가 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실제 투자 결정을 내리는 이제 그런 분들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생생한 이런 정보에 접근을 할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의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는 뭐 동학개미라고 불리는 개인 예. 투자자들이 역대급으로 주식을 1년간 63조 원을 사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그동안에 외국인은 14조 원을 순매도하면서 또 역대급으로 팔았습니다. 그동안 외국인들이 최근에 왜 사고 있냐는 다음 질문을 제가 좀 드려보겠고요. 얼마 전까지 계속해서 한국 주식을 팔았던 요인들은 그럼 뭘까요? 그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매도 하면은 네. 과연 어떤 그 판단을 내려서 이런 결정을 했는지 한국 시장에 대해서 어떤 뷰,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많이 궁금해들 합니다. 근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게 없고요. 그또그 판단이 항상 정확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외국인 가지 투자자도 사실 한분두 분이 예,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나라하고는 관계없이 이런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발생 이후에 이머징 마켓 비중을 많이 줄이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 주식도 많이 매도를 한 거고요. 우리나라 관계없이. 구조적인 요인인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위기가 오면 이머징 마켓 비중을 축소하고 다시 위기가 해소되면 다시 비중을 확대하는 이러한 그 투자 행태는 뭐늘 있어왔던 거고요. 사실 이제 그런 면에서 작년 코로나 사태는 조금 이제 큰 위기다 보니까 좀 매수 규모가 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사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매도 규모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인 매수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사실 이런 개인 매수세 증가는 꼭 작년 정도 수준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더라도 이게 세계적인 추세고 그런 면에서 이제 앞으로는 그 외국인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시장에서 조금 벗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잠깐 말씀하신 거에 첨언을 하자면 그런 점에서 우리가 MSCI 선진 지수에 못 들어가 있는 게좀 안타까워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FTSE는 선진국 지수에 우리가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는데 MSCI에는 이머징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구조적 요인에 의해서 세계 경제가 쉬어게 온다든지 줄여야 되면 기계적으로 좀 줄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요인이 있고요. 최근에 또 관심은 어쨌든 외국인들이 다시 좀 사는 움직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각은 구조적인 이제 리스크를 좀 벗어났다고 되는 건지, 한국을 사는 건지, 한국의 기업들을 사는 건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두 가지가 다 혼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경기 회복 기미가 보이니까 아까 이제 반대로 이머징 마켓 비중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분명히. 또 우리나라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머징 마켓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분명히 또 선진국이고 여러 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더 관심이 많아서 앞으로는 또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사는 것들은 어쨌든 시장을 좀 큰 위기가 지나고 나서 재평가하면서 이머징에 대한 비중도 지금 이머징으로도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다 그러죠. 예, 예. EM 펀드로도요. 그러면 이제 한국을 사는 거고.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사실은 예.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의 탑티어로서 삼성전자의 역량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한국을 살 때 삼성전자를 사고 한국을 팔 때 삼성전자를 팔고 이래서 조금 삼성전자의 그 밸류가 좀 마켓이랑 같이 가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도 예. 들던데. 물론 이제 그런 면이 예. 분명히 뭐 큰 부분을 차지하고요. 예. 하지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요즘은 그 이머징 마켓이라는 분류는 사실은 옛날에 이제 분류된 예, 기준이다 예. 보니까 분명히 우리나라는 이제 그 이머징 마켓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아서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앞으로는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질문 순서가 좀 뭐 뒤쪽으로 가야 될 것인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보면서 제일 뭐 좀 사고 싶은 예. 또 좀 사 들어올 만한 여건이 좋아졌을 때 그런 기업들은 대표님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네. 지금 이렇게 사실 새로운 분야들, 이제 미래의 주력 산업들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예. 경제 체질이 실제로 변하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이제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상위, 시총 상위 10개 기업을 보면은 네. 거의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그런 이제 미래 산업에 관련된 회사들이거든요. 이제 반도체 회사가 두 개 있고 뭐 바이오 두 개, 네. 배터리 두 개, 자동차. 또 플랫폼 회사들 두 개. 플랫폼. 현대차도 어떻게 보면은 EV 이제 이 전기차 분야에서 경쟁력이 없었으면 아마도 10등 안에 못 들었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 네. 면에서 보면 전부 다인데 여러 나라 시장을 봐도 이런 시장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가 작년에 보면은 거의 나스닥 지수랑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이 구성을 보면은. 근데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예. 있어서 조금 많이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그 기업들의 포트폴리오가 사실 글로벌리 봐도 좋다.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재벌들이 세대 교체가 되면서 대기업들이 2세, 3세들이 그런 것들을 막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들은 높게 평가를 해줄 만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올해 이제 ESG 얘기를 굉장히 많이 작년부터 예. 해가고 있고요. 처음에는 이거 뭐 뜬구름 잡는 거고 착한 기업이 사실 돈 벌겠어 이런 생각도 예.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ESG 펀드로도 자금이 들어오고요. ESG 가운데서도 이제 거버넌스 G죠. 거버넌스는 예. 이제 거버넌스 기업의 어떤 경영 구조 이런 걸 텐데요. 거버넌스 쪽에 관심도 있고 꽤 이제 보시다 그래 ESG 관련된 인사이트 좀 알려주세요. 사실 ESG라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뭐 이렇게 뒤처진 분야는 맞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아까 G, 거버넌스 분야는 이제 네. 외국인들 시각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상당히 이제 후진적이라고 보는 네. 시각이 당연히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은 물론이고 뭐 중국이나 동남아보다도 심지어 베트남보다도 많이 못하다고 네.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빨리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은 그러면 이제 민간 부분에서 좀 해야 될 건가요? 예. 혹은 뭐 정부도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됩니까? 어떻게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외국어로 좀 어려운데 우린 보통 지배구조 예. 이렇게 해석을 예. 하는데 뭐 얼추 비슷한 개념입니까? 다르습니까? 뭐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뭐 똑같지는 않지만. 예. 예. 그러면 이제 그런 말씀하신 거버넌스 쪽에서의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건가요? 사실은 이게 뭐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뭐 어떤 한 방법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사실 네. 정부 차원에서 뭐 법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노력도 필요하고 또 민간 차원에서 많이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돼서 또 회사 또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뭐 여러 가지 뭐 다각도의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좀 거시적인 얘기로 조금 돌아가서요. 최근에 이제 3월 지난달에 시장을 굉장히 좀 눌렀던 경기를 일으키게 했던 게 이제 미국의 금리 상승 예. 아닙니까? 그죠? 그 금리는 좀 안정이 됐고요. 또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있어서 경기 회복 국면에서의 최근의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은 투자자들이 어떤 시각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실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네. 뭐 금리 뭐 또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거는 네. 뭐 당연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사실 이제 빠른 경기 회복이라는 것은 또 반대로 작년에 네. 또 코로나 이후에 빠른 속도로 위축되었던 경기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당연한 거고 또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이 회복이 된 후에
이제 V자 반등이 된 후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죠. 얼마나 오랫동안 경기가 좋아지고 또 더 나아가서 과열되고 또 금리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유동성 뭐 이런 부분들이 얼만큼 이루어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뉴욕의 이제 월가에서 최근 자료들을 보면 굉장히 빠른 그 회복과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뒷단에 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는 예.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10년물 금리가 1.7까지 갔다 1.6인데 앞으로도 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금리에 대해서 주식시장은 이전처럼 예. 그렇게 좀 이렇게 소위 이제 반응하지는 않을까요? 예. 앞으로는?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네. 이게 이제 우려감이라는 거는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까봐 우려를 하는 거지. 그렇죠. 예. 뭐 어느 정도의 금리 상승은 당연한 거죠. 워낙 작년에 안 좋았었고 네. 또 금리가 너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좀 장기적으로 얼만큼 또 빠른 속도로 상승할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물가는 조금씩 오르고 오히려 또 뭐 물가가 안정되면 좋은 게 아니라 디플레 우려가 네. 나니까요. 네. 점진적인 그 물가 상승은 이제 기업 측면에서도 물가가 오르면 이제 투자하는 게 유리한데 인플레이션을 투자자 입장에서 좀 해석해서 투자에 적용할 만한 혹은 또 혹은 뭐 투자하실 때 적용하고 계신 인사이트 비법이 있으면 살짝 좀 공개해 주세요. 이제 뭐 비법이 있는 건 아니고 네.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진짜 현실화되면은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기업마다 다 이제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도 그만큼 매출 이익이 같이 늘어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이런 회사를 잘 찾는 게 인플레이션이 없을 때보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또 많은 부분들이 실물 가격보다는 자산 가격으로 가격이 오르는 부분이 많아서 또 전반적으로는 뭐 그게 또 이게 좋은 점 나쁜 점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008년에도 돈을 엄청 풀었고 지금도 뭐 천문학적으로 풀지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 시장으로 가서 예, 예. 자산 가격으로 올렸다는 건데 그렇게 보면 지금 뭐 주식이든 예. 혹은 뭐 상품이든 예를 들면 뭐 비트코인이든 예. 이런 자산 가격은 지금의 유동성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앞으로도 더 위쪽으로 가능성이 있다. 뭐 당분간은 이제 그런데 네. 또 이게 너무 빠른 속도로 금리를 상승한다든지 유동성 흡수가 네. 일어나면은 그때는 좀 이제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계속 뭐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죠. 네. 뭐 아무도 정확히 먼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그 앞서 우리 그 대기업들의 소위 뭐 시총 상위 종목에 포진돼 있는 기업들의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한국이 좋다. 예. 대만은 사실 TSMC가 있어서 그렇게 부각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우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IT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뭐 조선 네. 예. 많은데 조금 부족한 그러니까 이 글로벌 추이로 봤을 때 우리가 조금 지금 환경에서 조금 빠르게 쫓아가야 될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섹터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기업들이 해야 될까? 사실 저는 네. 어떤 섹터보다도 이제 네. 우리나라 아직 뭐 대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우리나라가 뭐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는 아니지만 네. 또 사실은 미국이나 중국 같은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나라가 아닌 이상 모든 분야에서 다 경쟁력을 갖추긴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이제 예. 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충분히 규모에 대비해서 많이 분산화가 다양한 분야가 이제 그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오히려 사실은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좋으려면 네. 사실은 거버넌스 문제가 많이 좀 기업 체질은 변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좀 속도가 느려서 좀 시급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그런 거버넌스나 예, ESG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올해는 작년보다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많이 예. 했었고요. 그런 환경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3월 고생하고 4월의 흐름들은 좋아졌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좀 전략이나 혹은 관심 가질 부분이 있으면 마무리 좀 조언 좀 해주십시오. 예. 네. 뭐 당연히 주가가 오른 상황이 주식 투자를 주식을 사기에는 어려웠죠. 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섹터를 보면은 사실 이제 미래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반도체, 뭐 전기차, 뭐 친환경 뭐 이런 분야들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할 것 같고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초기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주식을 사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러한 주가가 이러한 산업의 성장성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가격에 사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코로나 이후 많이 영향을 받았던 회사들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또 주가가 다시 이제 반등을 하는데 많이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회복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또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잘 찾지 않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켓 리더에게 듣는다. 오늘은 특별히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그다음에 투자에 있어서 무엇이 해결되면 또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볼까? 어떤 기업을 그들의 시각에서 봐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했습니다. 페트라 자산운용 용환석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